한 여성이 한강에 투신한 뒤 마음을 바꿔서 119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접수요원이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119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다며 소송을 내던데 법원은 구조대의 소홀 조치는 인정했지만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장윤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지난 2018년 11월 27일 새벽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상황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성 A씨는 한강에 투신했는데 살아있다며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구조대가 신고 전화 5분 만에 도착해 수색했지만 A씨를 찾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A씨는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아버지는 접수요원이 딸의 신고를 장난 전화로 의심해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2억 6,8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접수요원과 구조대 지휘관의 조치가 소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접수요원은 뛰어내렸는데 말을 잘 할 수 있냐고 말하거나 수영하면서 전화까지 하는 걸 보니 대단하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의 소홀한 조치가 A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도 위치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치 추적 유효 반경이 넓어 구조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